포커스 58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을 끝냈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적용법과 명사를 꾸며주는 어떤 시적용법과 부사적용법 남았습니다. 부사적용법이 지금 너무 짧아요. 포커스 하나로, 포커스 59 하나로 부사적용법을 모두 처리할 수가 없는데, 뭐 1학년이기 때문에. 근데 2학년 부정사, 2학년에도 투부정사 나오고요. 상학에서도 투부정사 합니다. 조금씩 단계가 높아지고요. 뭐 2학년 때는 부사적용법과 형용사적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여기는 명사적용법을 좀 길게 다뤘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적용법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형용사적용법 먼저 뭐 문제 풀이하기 전에 먼저 정리해 보면, 형용사적용법은 일단 뜻으로 먼저 얘기하면 어떤 to 뒤에 동사 원형을 붙여서 어떤 뜻으로 쓴다,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할, 됐습니까? 이게 의미로서 형용사적용법을 구분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이게 형용사적용법이라면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요건은 해석으로 형용사적용법을 구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즉, 용법 구분법이 한 개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했어요. 먼저 해석으로 하면 뭐뭐 할 또는 뭐뭐 하기 위한이라고 해석되는 경우 형용사적용법이라고 했고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했습니다. 두 번째, 앞에 뭐가 있다? 명사가 있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용도죠. 두 가지, 형용사 쓰는 방법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명사를 꾸며주거나 또는 어떠니 어떻다 되는 경우 있었는데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은 명사를 꾸며주는 것만 합니다. 방금 말로 설명했던 것을 글로, 예문으로 정리하면 가장 대표적인 형용사적용법이 뭐뭐 할 시간이다 라는 표현. 뭐 예를 들어서 뭐 11시, 12시가 됐다고 엄마가 It's time to go to 이렇게 말씀하시죠. 끊어읽기 하면 문장을 끊어읽기로 분석하라 그러면 이렇게 분석되겠죠. Go to bed는 자러 가다라는 동사인데 동사 뒤에 to가 붙었으면 이걸 보고 to 부정사 덩어리 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문장의 해석이 잘 시간이다. 어떤 시간? 잘 시간. 그렇죠. 그래서 해석상 자러 가다가 자러 가기 위한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해석으로도 형용사적용법이고, 그 다음에 앞에 time이라는 명사를 to go to bed가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해석만으로 안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너 양치질 했어? 예. 너 발 씻었어? 예. 그러면 뭐 할 준비됐네?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문장과 밑에 문장을 나란히 놓고 해석을 쓰면 해석이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위에 문장은 하시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잘 시간, 잘 준비, 그러니까 똑같이 이 부분이 마치 뭐처럼 보인다? 형용사적용법처럼 보입니다. 준비는 준비인데 어떤 준비? 잘 준비. 근데 얘는 절대로 형용사적용법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해석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얘가 형용사적용법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만약에 형용사적용법이라면 위랑 똑같이 이렇게 끊어읽기 할 텐데 ready의 뜻이 뭐예요? 여기에 얘 있는데 안 보입니까? 뜻이 준비되니 준비된,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하고 있냐면 얘는 어찌 어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적용법이 아니고 뭐다? 부사적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형용사적용법 설명할 때 첫 번째 주의사항은 해석만 가지고 형용사적용법과 뭐 명사적용법인지 부사적용법인지 가리면 얘는 여러분들이 100% 형용사적용법으로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다. 얘는 어찌 어떤, 너는 어찌 어떤 준비됐니? 잘 준비됐니? 얘는 부사적용법입니다. 형용사를, 차이점은 time은 명사지만 ready는 준비된, 그래서 어찌 준비된? 잘 준비된. 얘는 부사적용법이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용사적용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뭐 여러분은 많이 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쓸 편지는 a letter to write이지만 쓸 종이는 paper to write on 해야 된다고. 여기는 왜 on, 뭐 아무것도 뒤에 아무것도 안 써도 되냐 하면 편지를 쓰다가 write a letter,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꾸밈을 받고 있는 명사인 letter라는 명사가 to 부정사의 꾸밈을 받고 있는데 얘를 이 어쨌든 to 부정사는 동사가 들어있죠. 꾸밈을 받는 명사가 꾸며주고 있는 동사에 무슨 어로 바로 사용될 수 있다? 목적어로 바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치사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말을 만들어 보면 만약에 뭐 실수로 이렇게 했다. 쓸 편지가 letter to write이니까 쓸 종이는 paper to write이겠네. 그럼 이게 맞는지 이걸 만들어 봤더니 이건 무슨 뜻입니까? paper라고 쓰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 이걸 해보면 내가 하는 이거 내가 지금 페이퍼라고 쓴 거죠. 이거죠. 됐습니까? 이게 아니고 여기에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write on paper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살아있네 이런 게 필요한 경우가 있다. 형용사용법에서 조심해야 될 거 살아있네 조심해라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질하기네요. A는 이것은 어떤 사실이라고? 어떤 사실이다? 기억해야 할 사실이다. 또 어떤 사실이다? 중요한 사실이다. 사실 영어로 하면 fact죠. 품사가 명사죠. 그럼 명사는 형용사의 꾸밈을 받을 수 있는데 꾸며주는 형용사가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중요한이라는 important도 fact를 꾸며주고 기억해야 할이란 말도 사실을 꾸며주죠. 근데 important는 짧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위치입니다. 중요한 사실, important fact지, fact important가 아니죠. 하지만 기억하다가 뭡니까? 기억하다 remember인데 얘는 remember는 동사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줄 수가 없죠. 그러면 얘가 자격증 학원에 갔습니다. 무슨 자격증 학원? 명사 꾸며주는 자격증 학원에 갔더니 그 자격증 학원에서 얘한테 뭘 갖다 붙여줬어요? to를 붙여준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this is an important fact to remember. 이것은 important도 fact를 꾸며주고 to remember도 fact를 꾸며주는데 to remember는 to 부정사니까 뒤에서 꾸며주고요. important는 정상적인 위치에서 꾸며주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런 토막을 익혀두면 좋습니다. 중요한 기억할 사실 an important fact to remember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누가? 언제? 오케이. 뭘 가지고 있다? 해야 할 많은 일. 됐습니까? 이걸 영어로 그렇게 쓰면 해야 할이고 그 다음에 많은 일을 뭐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이라는 아까는 fact라는 명사가 꾸밈을 받고 있었죠? 이번에는 일, work죠. work 일이라는 명사가 things네요. things things가 꾸밈을 받는데 많은도 things를 꾸며주고 해야 할도 꾸며줍니다. 아까 전에 important가 앞에서 꾸며줬듯이 many도 똑같이 앞에서 꾸며주지만 해야 할이란 말은 to 부정사로 만들어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만든다? Mr. Smith has many things to do today. 그러니까 to do도 things를 꾸며주고 many도 things를 꾸며주는데 이거는 한 단어니까 정상적인 위치에서 꾸미고요. to do는 to 부정사니까 뒤에서 꾸며줍니다. many things to do. 해야 할 많은 일. many things to do. 기억할 중요한 사실. important fact to remember. many things to do. 이런 덩어리를 많이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영어는 쉬워집니다. important fact to remember. many things to do. 그 다음 계속 3번 케이티는 파티에 입고 가기 위한 새 드레스를 살 것이다. 누가? 케이트가 무엇을? 파티에 입고 갈 새 드레스 안만 길어봤자 그것을 뭐 할 것이다? 살 것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파티에 입고 가다가 파티에 입고 가기 위한이 됐고요. 파티에 입고 갈 이 꾸며주는 건 어떤 드레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드레스를 꾸며주는 말이 지금까지하고 똑같이 몇 개가 있습니까? 두 개가 있죠. 됐습니까? 하지만 new란 단어는 앞에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티에 입고 가기 위한은 기어졌기 때문에 뒤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 Katie will buy a new dress to wear to the party. 여기다 굳이 go를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wear to the party의 뜻이 파티에 입고 가다라는 뜻이니까 됐습니까?
Where to the party? 파티에 입고 가다. 선생님 가다라는 말 안 보이는데요? 아, 뭐 입고 뭐 하겠어. 여기에 to the party가 붙었으니까 파티로란 말 붙었는데 뭐 파티장과 드레스를 먹겠냐? 입고 가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가 파티에 입고 갈 이런 이 덩어리가 드레스를 꾸며주고 new도 앞에서 꾸며줍니다. New dress to new dress to wear to the party. 파티 입고 갈 새 드레스. New dress to wear to the party. 파티에 입고 갈 드레스. 드레스가 앞뒤로 꾸밈을 받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 누가 야구를 하는 어떤 아이들? 많은 아이들이. 영어스럽게 새로 쓰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야구를 하는 많은 아이들이 뭐 한다?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야구를 하는 많은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꾸밈을 받게 될 명사죠. 많은도 아이들을 꾸미고 야구를 하는도 꾸며주는데 많은은 앞에서 꾸며주면 될 거고요. 야구를 하는은 뒤로 가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완성된 문장. There are many children to play baseball.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은 아까 전에 계속해서 드레스가 앞뒤로 꾸밈을 받고 things가 앞뒤로 꾸밈을 받고 fact도 앞뒤로 꾸밈을 받듯이 children도 many가 앞에서 꾸며주고 to play baseball이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야구하는 많은 애들 many children to play baseball. 됐습니까? 계속해서 공통점은 to 부정사 앞에 무슨 품사가 존재하고 있다? 명사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Fact to remember. 기억할 사실. Fact to remember. 해야 할 일. Things to do. 파티에 입고 갈 드레스. Dress to wear to party. 야구하는 아이들. Children to play baseball. 됐습니까? 근데 4번은 원어민이 보면 이건 좀 잘못됐다 라고 생각하겠다. 4번은. 4번은 이렇게 작물하면 안 되는데. 좀 이따 뭐 설명하겠고. 억지로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을 하려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좀 이따 추가로 설명드리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끊어읽기. 어디? 어디? 어떤 사람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없다란 얘기하는 거죠. 없다.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독일어 말할 수 있는 사람. 됐습니까? 오케이. 얘도 조금 어색한데 이렇게 작문하면. 뭐 어쨌든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을 가르치려고 억지로 만들어놨네요. 오케이. 그래서 아무도 없다. There isn't anyone. Anyone은 anyone인데 뭐 할 anyone to speak Germany in this room. 뭐야 이거. 언놈이 만든 거야 이거 책. To speak Germany가 어딨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걸 짓을 했냐면 To speak Korea 라고 한 거하고 똑같아요. 됐습니까? 젊은이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됩니까? 젊은이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젊은이 돼야죠. 젊은. 오케이. 다음번 이게 이제 몇 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몇 번째 재출판을 몇 세라고 하는데 다음 수에는 고쳐서 나오겠죠. 지금 뭐 정호표에 고치라고 나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명사입니다. Anyone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죠. Anyone.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to speak Germany 할, German 할 사람이 여긴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도 이렇게 사실은 원어민이 들으면 좀 이상합니다. 억지로 투부정사 형용사용법 하려고 만든 거고요. 6번 문장. 이렇게 두 문장이네요. 뭐 브라인 지금 배고프다는 뭐 간단한 문장에 넘어가고요. 누구는 그는 무엇을 먹을 어떤 것을. 자, 하필이면 something입니다. 먹을 어떤 것을. 먹을 어떤 것을.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중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브라인 지금 배고파요. Brian is hungry now. He looking for something to eat. 하면 되겠죠. He's looking for something. To eat. 그래서 6번은 선생님이 추가적인 말을 한글로 집어넣는다면 뭐 브라이언은 맛있는 먹을거리를 찾고 있다. 이 문장에다가 지금 그는 먹을 것을 찾고 있다는 말에 영어 단어 뭘 집어넣으라고 한 거야? Delicious를 넣으라고 한 거죠. 그럼 Delicious 넣을 준비 됐습니까?
He is looking for something to eat. 해다가 delicious 넣을 준비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럼 delicious 넣어서 다시 읽어볼까요? He is delicious something to eat 하면 안 된다고 위에 설명해놨죠. Something delicious to eat. 됐습니까? 자, 그런 거 한 적 있습니다. Something, nothing, anything. 자, something이나 nothing이나 anything이나 공통적으로 something은 뭐하고 뭐가 합쳐진 거야? some과 thing이 합쳐진 건데 이 some을 보고 우리가 형용사 파트 무슨 형용사 할 때 배웠어? 수량 형용사 할 때 배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미 앞에 형용사가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형용사를 붙이고 싶으면 어디다 넣어야 된다? 다른 녀석들과 달리 뒤로 가야 된다 했습니다. 어순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는 맛있는 먹을거리를 찾고 있는 중이다 할 때 delicious something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케이, 시험 문제 무지하게 출제됩니다. Something delicious to eat 해야 됩니다. Something hot to drink, something cold to drink 할 때 위에 설명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delicious 여기 넣어야 된다는 거 확실하게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지민이는 수업 전에는 빡시빡시 웃으면서 집중 잘하듯이 수업만 시작되면 좋습니다. 자, 4번 다시 설명하겠다 그랬죠. 자, 4번은 해석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해석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작문하면 돼. 야구를 하기 위한 야구를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해석이었으면 There are many children to play baseball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야구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는 원래 어떻게 작문해야 되느냐? 오케이. 야구 하다가 뭐죠? 플레이 베이스볼이죠. 그러면 이건 뭐죠? 잘 알고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야구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느냐? There are many, many를 뭐 이상하게 써요. Many children playing baseball. 이렇게 작문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거 꾸며주는 말이 길어졌으니까 뒤로 간 거죠. 야구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작문에는 There are many people, many children to play baseball은 야구를 하기 위한 야구를 할 애들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야구를 하고 있는 애들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 이 파트의 제목이 투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이니까 뭐 일단 투부정사가 이렇게 투플레이가 와도 children을 꾸며줄 수 있는데 해석은 선생님이 투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은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한이라고 했잖아요. 야구를 하고 있는 아이들은 아닙니다. 이건 야구를 하기 위한 아이들, 야구를 하고 있는 애들이 아니고요. 뭐 그런 것도 책에 약간의 오류로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 독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거는 여러분 어차피 이제 곧 중이니까 저 장문은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독일어 할 사람이 없다라는 표현은 There isn't anyone. 뭐 이건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예고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2 1학기 때 여러분들 교과서가 뭐 다 뭐 잘 만들어지긴 했는데 뭐 선생님 보니까 뭐 미래행 교과서 좋더라고요. 근데 딱 하나 단점이 뭐냐 하면 2학년 1학기 때 어려운 걸 너무 많이 갑자기 집어넣어 놨어요. 현재 완료랑 관계대명사를 2학년 1학기 때 한꺼번에 하거든요. 이거 관계대명사라 그러면서 좀 이따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던 후가 누구라고 물을 때만 쓰는 건데 이거는 누구라고 물을 때 쓰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하겠다? 어떤 시 시작하겠다라는 사인으로 쓸 수 있는 후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 뭐 대수로 바꿔 쓰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리더스뱅크에서 만나본 적 있어요, 이거.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한다라는 후. 주격 관계 대명사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지 뭐 할 수 있는 독일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뭐 캔을 넣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의미 전달이겠죠. 이 경우에는 뭐 근데 이 파트가 to 부정사 형용사적 문법이니까 이제 앞에서 뒤에서 앞으로 동사가 to를 붙여서 꾸며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장문입니다. 자, 그것보다도 something delicious to eat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문장 한 문장 쓰기네요. 그러면 I have a lot of books 뭐 한글로 쭉 써볼까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서술형 문제로 나올 거기 때문에 한글로 나는 무엇을 갖고 있죠? 많은 책들을 갖고 있죠? 책들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 하고 나는 언제 이번 주에 무엇을 그것들을 뭐 할 것이다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 두 문장을 쪼물딱쪼물딱 해서 한 문장 만들면 나는 어떤 많은 책을 갖고 있단 말이야? 읽을 많은 책들을 갖고 있다. 이걸 만들란 말이죠. 나는 읽다가 읽기 위한 읽을 자, 이걸 만들란 말이죠. 그러면 나는 갖고 있는데 뭘 갖고 있어요? A lot of books를 그렇죠. books는 books인데 뭐 할? to read this week 이렇게 장문하란 말이죠. I have a lot of books to read 읽을 많을 책 books to read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 연속 he has some dogs he takes care of them 그는 뭘 갖고 있어요? 몇 마리의 개들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take care of 뭐였더라? 돌보다 이거 같은 말 몇 번 보여줬는데 take care of랑 같은 말이 뭐였습니까? cares for 그 다음에 looks for 두리번 after 됐습니까? 돌보다 3종 세트 take care of care for look after 돌보다 3종 세트 take care of, care for, look after 오케이 그래서 그는 몇 마리의 개들을 가지고 있고 그는 그들을 돌본다를 한 문장으로 만들면 누구는 그는 어떤 무엇을 그렇죠 돌봐야 할 몇 마리의 개들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럼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He has 무엇을 some dogs. Dogs는 dogs인데 뭐 해야 할 to take care of. 여기다가 them 쓰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좀비예요, 좀비. 됐습니까? them 쓰면 좀비야. 여기에 them이 있는데 몇 문장이야 지금? 아까 몇 문장이 원래 몇 문장이었는데 두 문장이었는데 몇 문장 되고 있어? 그럼 얘가 또 나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됩니다. 됐습니까? 뎀은 반드시 없어져야 되고요. 얘를 보고 뭐해 있네? 살아있네. 전치사 끝에 있어야 되겠죠. He has some dogs to take care of. 그리고 takes care of도 안 됩니다. to 부정사란 to 뒤에 동사에 원형이 와야죠. 그러니까 더 이상 동사가 아니니까 to를 붙여서 더 이상 동사가 아닌 게 되겠다고 선언했으니까 동사에서 동사일 때 지켜야 할 규칙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to takes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위에도 will read였는데 뭐 will to read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to read입니다. books to rea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she has something new네요. 뭐 해석 먼저 쓰면 그녀가 뭘 갖고 새로운 뭔가를 갖고 있죠? 더하기 she has to tell it to me 그녀가 그것을 누구에게 나에게 뭐한다? 말해야만 한다죠 오케이 그럼 두 문장을 쪼물딱쪼물딱 해서 한 문장 만들면 그녀는 어떤 무엇을 갖고 있는 거야? 일단 우리말로 그녀는 나에게 말해야 할 새로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그녀는 나한테 말해야 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겠죠. 됐습니까? 그럼 그녀는 가지게 됐다. She has. 무엇을? Something new는 new인데 뭐 해야 할? To tell it 하면 안 되겠죠. It은 왜 안 합니까? 이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Something 대신 왔죠. 그럼 여기 something 있는데 또 쓰면 얘를 보고 뭐라 그러는데 얘는 뭐다? 좀비다. 됐습니까? 분명히 something이 돼서 사라졌는데. 그래서 to tell to you네요. 아, 너에게네요. 미안합니다. 너에게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뭐 별 차이 없고요. 됐습니까? She has something new to tell to you. 근데 tell to you는 안 씁니다. She has something new to tell. 그렇죠. 얘는 없어요. Tell to me야. Tell me야. Tell me. Tell me. 됐습니까? Talk to me야. Talk me야. Talk to me죠. 됐습니까? To를 써야 될 때가 있고 안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She has something new. 자, 그래서 3번은 이거 뭐 주의하라고? 어순주의. New something 하면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어순을 조심해야 되겠다. She has something new to tell you. Has to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라져도 됩니다. 말해야만 한단데 이렇게 해도 말해야 할, 너한테 말해야 할 어떤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to 뒤에 뭐가 오도록 만들고 쓸데없이 이런 걸 집어넣어놨어. 그렇죠? 쓸데없이 이런 거 집어넣어놨어. 여기도 이런 거 집어넣어놨고 여기 s 붙여놨고 여기는 will 붙여놨고 다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았다? 동사만 남았죠. read, take care of, 그 다음에 tell만 남았죠. 그 다음 계속해서 런던에 방문할 장소들이 많은 장소들이 있다라는 거 하라고 그랬네요. 근데 go를 쓰는 경우하고 visit을 쓰는 경우 두 가지를 해보라고 그랬는데요. 자, 먼저 visit을 쓰는 거 먼저 답지에는 visit을 쓰는 걸 요구했을 테니까 뭐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대요? 그렇죠. There are many places. 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There are many places는 places인데 뭐 할 place? To visit. 어디에? 이라고 하면 되겠죠. There are many places to visit in London. 됐습니까? 근데 똑같은 표현을 go를 썼을 때는 There are many places to go in London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왜냐? 아까 전에 그런 얘기 해봤죠. 아까 letter to write이 되는 이유는 써야 할 편지가 letter to write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편지를 쓰다가 뭐기 때문에 write a letter가 되기 때문이었다라 했죠. 그러면 똑같이 해봅니다. 그러면 visit many places 많은 장소를 방문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그냥 쓰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살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장소로 가다는 go to many places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반드시 살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얘가 없으면 가다가 이게 얘가 없어도 한국 사람들은 해석은 잘 돼. 가다인데 to 붙였으니까 갈. 그럼 갈 장소. 뭐가 문제지 이럽니다. 이게 문제다 이놈아. Go many places가 될 리가 없잖아요. Go school이야, go to school이야. 이거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반드시 얘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진짜 치사합니다 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본다니까요. 됐습니까? 그러면 속지 않으려면 Go many places가 안 된다는 걸 알면 되겠죠. Go to school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동사가 꾸며주고 있는 녀석을 뒤로 보내고 싶을 때 전치사가 필요하다면 그 전치사가 여기에 뭐에 있어야 된다? 살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 때 관계대명사라는 거 배운다 했죠. 지금 얘기하는 이 살아있는 관계대명사 파트라고 하는 거 할 때도 또 등장할 겁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됐습니까?
어떻게 기약해요? Go to school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Go to places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Go places가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lex는 그를 도와준 누군가가 필요했었죠. 그럼 Alex가 필요했었다. Alex가 needed 누구를? Someone은 someone인데 뭐 해줄? To help him. 그를 도와줄 누군가? Alex needs someone to help him. 됐습니까? 그를 도와줄 누가 필요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im 안 쓰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Alex 도와줄 누군가 필요했다. Someone to help him. 됐습니까? 오케이. 형용사용법이 난이도가 명사용법보다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더 많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2학년 때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사용법 하기 전에 먼저 정리해보면 이 부사용법이 하나로 나와있어서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했는데요. 뭐 옆에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하여 뭐 교재에 자꾸 목적이라는데 의도 됐습니까? 뭐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공원으로 갔다 이런 거 왜 갔는데 공원에 간 의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 I am glad to meet you 하면서 중1 때 배워봤던 거죠. I am happy to meet you. 그쵸? I am pleased 였죠. 여러분들 교재는 I am pleased to meet you. Pleased 어떤 기뻐하는 이었죠. 됐습니까? Please 뜻이 뭐길래 기쁘다. 그렇죠. 그러면 기쁘게 해주다죠. 기쁘게 해주다. 기쁘게 해주다니까 pleasing의 뜻은 기쁘게 만들어주는. 됐습니까? pleased는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형용사라 했어. ing는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거라고 했고요. please가 기쁘게 하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을 주다기 때문에 기쁨을 주는 걸 당해서 기뻐하는 입장 바뀐 어떤 시. 됐습니까? I am pleased. 난 기쁘다. 왜? To meet you. 이 둘 다 왜 기쁜데? 왜 일찍 일어났니? 왜 공원 갔니? 전부 다 왜? To 부정사 부분, to do 부분이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사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먼저 하면 어찌 어떤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잘 준비된 ready to go to bed. 사용하기 힘든 hard to use. 읽기 힘든 hard to use. 어찌 어떤을 만들기 때문에 부사라고 했습니다. 어찌 어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교재에 나오는 뭐뭐 해서 뭐뭐 했다 결과적 용법. 얘는 원래 부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명사적 용법도 아니고 형용사적 용법도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사적 용법에서 같이 가르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and 하고 완전한 문장으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들. 그러면 뭐 이게 뭐 구분하라는 거예요.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그러니까 일단 투부정사 전체는 명사적이냐 형용사적이냐 부사적이냐로 나뉘는데 부사적인 것도 그 안에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한 번 더 한다 가지뻗기를 한 번 더 한단 말이죠. 부사도 이런 부사도 있고 저런 부사도 있다. 그럼 끊어읽기 하고 해석한 다음에 뭐 이 중에 뭔지 보면 되겠네요. 오케이. 1번 문장 Jessie was sad. 누가 뭐 했답니까? Okay, to lose her wallet. 지갑을 잃어버려서. 그러면 얘는 이 셋 중에 뭐? 그렇죠. 감정의 원인이죠. 감정의 원인은 크게 봤을 땐 어찌 어떤을 만들기 때문에 했습니다. 얘가 뭘 담당하고 있고 어찌 얘가 어떤이죠. 어찌 슬픈? 잃어버려서 슬픈. 그래서 감정의 원인도 어찌 어떤의 일종이다. Jessie was sad. 제시는 슬펐다. 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니까 Why was Jessie sad? 됐습니까? 제시가 지갑을 잃어버리고 슬퍼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화를 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됐습니까? 내 지갑을 뗐어! 이러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y에 대한 대답이라서 그래서 무슨 용법이다? 부사적 용법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ob grew up to be a dentist. 오케이, Bob이 뭐 했답니까? 그렇죠, 어른 될 때죠. To be a dentist. 가 되었다. Bob은 자라서, 이 아이는 자라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는 자라서, Bob은 자라서 뭐가 됐다? 치과의사가 됐다. 그래서 얘는 무슨 영법? 치과의사 뭐? 많이 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은 치과의사? Bob grew up and he became a dentist. 이 문장을 왜 became 해야 되냐? 왜 became 해야 되죠? 여기 접속사 나왔으면 주어 동사 몇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그렇다면 뭐를 신경 써야 돼? 시제일치 됐습니까? 얘는 생략할 수도 있겠죠. Bob grew up and became a dentist를 접속사가 없어지는 순간 주어동사를 못쓰게 됐고, 나는 동사의 의미만 간직한 채 더 이상 뭐는 아니다? 동사의 의미만 간직한 채 더 이상 동사는 아니다고 표시를 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to 부정사가 되는 방법이죠. 이렇게 되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이런 문장이었는데 주어 없애고 접속사까지 없어지니까 야 너 갑자기 왜 튀어났어,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단 말이야. 접속사가 없으니까 동사를 맞이할 준비가 안 됐어. 그럼 동사 맞이할 준비시켜줄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My father gets up at 6 to go jogging. 누가 뭐 하신답니까? Gets up when? At 6. Why?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아버지께서 6시에 일어나시는 의도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y does your father get up at 6? 누가 보지? 6시에 왜 일어나시노? 됐습니까? 조깅하러 가시려고. 됐습니까? 되게 부지런하신 분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was happy to get a present from you. 내가 어땠답니까? 행복했대죠. 그쵸? 뭐 그게 그거죠 뭐. 뭐 상관없습니다. 기뻤다, 행복했다, 뭐 그게 그거잖아요. I was pleased, I was glad to get a present from you. 너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그래서 뭐 감정의 원인, 뭐 어찌어떤이라고 해도 됩니다. 나는 어찌 행복하니였다? 너한테 선물을 받아서 행복하니였다. 됐습니까? 감정의 원인.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y came to my house to watch a soccer game. 누가 뭐 했답니까? They가 came 했는데 where? 그렇죠? To my house로. Why? To,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 집에 온, 그렇죠, 뭐 때문에 왔다? 축구 시합 보기 위하여.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지난 수업을 잘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1, 2, 3, 4, 5 중에서 1, 2, 3, 4, 5 중에서 to 앞에다가 to do 앞에다가 뭘 더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to do 앞에서 as를 더 쓸 수 있다? to do 앞에 뭘 더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누구죠? 그렇죠. 그게 누구예요?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자, so as보다 더 많이 나온 건 뭡니까? In order. 됐습니까? My father gets up at 6 in order to go jogging. 됐습니까? They came to my house in order to watch a soccer game. So as to watch a soccer game. 자, 그러니까 in order 또는 so as를 쓰면 귀찮죠? 그렇죠? 글씨를 쓰는 사람 또는 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귀찮죠?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친절한 거죠. 왜냐하면 in order to나 so as가 나오면 무조건 뭐를 나타내는 to 부정사다? 그렇죠? 의도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to go jogging만 보여주고 이게 무슨 뜻이야 이랬어. to go jogging만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 조깅하러 가는 거, 조깅하러 가기 위하여, 조깅하러 가기 위한, 조깅을 가서, 조깅을 가기 위한, 무슨 뜻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소한 다섯 가지 이상이에요.
라고 대답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한테 in order to go 조깅을 보여줘. 그럼 무조건 무슨 뜻이야 말이야? 조깅하러 가기 위하여란 뜻밖에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런 거 왜 자꾸 얘기하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to lose her wallet, to become a dentist, to go jogging, to get a present from you, to watch your soccer game. 1, 2, 3, 4, 5 해놓고 이 중에 in, or나 so as를 쓸 수 있는 걸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해석하는 거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1번. They went out to play basketball. 그들이 뭐 했답니까? went out 했대죠.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됐습니까? 농구하려고 외출했다. 밖에 나갔다. 됐습니까? 그들은 농구하기 위해서 밖에 나갔습니다. 그 다음, she was pleased to win the game. 누가 뭐 했대요? 그녀가 기뻤대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질문 why 됐습니까? 그래서 위에 거는 의도였는데 1번은 의도였는데 2번은 뭡니까? 그렇죠. 감정의 원인. 어찌 어떤이죠. 그냥 어찌 기쁜 상태였다. 이겨서 기쁜 상태였다. 기뻤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은 너무 뻔해. The old man lived to be 96 years old. 나 죽을 뻔했어. 됐습니까? The old man lived to be 96 years old. 그래서 누가 뭐 했대요? 할배가 살았대죠. 그렇죠. 그래서 몇 살 됐대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 결과. 됐습니까? 결과의 용법은 뭐 해서 뭐 했다. 그러니까 그 할배는 살아서 96세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우리 할매도 96세까지 살았는데 왜? 됐습니까? The old man lived to be 96 years old. 됐습니까? 96세까지 뭐 여러분들은 한 100 몇 세까지 안 살겠나? 아닌가? 오래 살고 싶어요? 빨리 죽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죠 당연히. 적당히 살고 싶습니까? 왜요? 왜요? 오래 살고 싶지 않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We are going to Scotland to meet our friends. 누가 뭐 한답니까? 가는 중이란데요. 그쵸? 가고 있어. 우리 스코틀랜드 가고 있어. To meet our friends. 우리들의 친구를 그쵸. 스코틀랜드에 가고 있는 의도죠. 그래서 이유죠. Why에 대한 대답이죠. 스코틀랜드 가고 있는 의도. 그러면 In order to 쓸 수 있는 건 알겠죠? 2번하고 4번은 We went out. They went out in order to play basketball. We are going to Scotland so as to meet our friends. 뭐뭐 하려고 뭐뭐. 그러니까 걔들이 붙어 있으면 해석은 정말 편해진단 말입니다. 뭐 볼 거 없이 뭐뭐 하려고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I went to the supermarket in order to buy some milk. 내가 뭐 했다? I가 went 했는데 where? Supermarket. To the supermarket. Why? 우유를 사기 위하여. 그래서 to buy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뭐를 나타내는 경우다? 그렇죠. 슈퍼마켓에 갔던 의도죠. 뭐 때문에 갔는데? Why did you go to the supermarket in order to buy some milk?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Emily used the internet to do her homework. 누가 뭐 했답니까? Emily가 used.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됐습니까? Emily가 뭐 때문에 무엇을 뭐 했다? 그녀의 숙제를 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사용했다. Emily used the internet in order to in order to her homework. 됐습니까? So as 되고요. So as to do homework, in order to do homework.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개의 칼질 먼저 하겠습니다. 우린 저녁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대요. 누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났대요. 누가? 오케이. 왜?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상태가 됐다? 화가
되었다. 대화 되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We went to the where? To the restaurant. Why? To 뭐 eat dinner, to have dinner, to eat dinner, to have dinn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in order to 라고 쓰도 되겠죠. in order to 먹기 위하여니까. in order to have dinner. 저녁을 먹으려고. Why did you go to the restaurant? 식당 뭐하러 갔겠어? 뭐 먹으러 갔겠지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화가 났었다. Angry. Where to hear the news? 됐습니까? 얘는 in order to 못 쓰고요.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Angry. Why were you angry? 화 왜 화났는데? To hear the news? 해서. 그래서 어찌 화난 소식을 들어서 화난. 그러니까 어찌 어떤 또는 감정의 원인.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투부정사 본 교재에 있는 거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되게 좋아하네. 오늘도 진도는 무지하게 빨리 나갈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먼저 뭐 워크북의 첫 번째 파트, 뭐 워크북에 보면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파트. 그래서 내용 정리. 자,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라면서 주어했습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있는 것도 다시 이렇게 펼쳐서 보면, 오케이. 그래서 뭐 거기에 가다 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가다 라는 말을 뭐로 바꿔 쓰는 거다? 거기에 가는 것.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to go there도 있고 going there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 주어니까 뭘 써야 할지 신경 뭐 둘 다 됩니까? 하나만 됩니까? 그렇죠. 거기에 가는 것은 재밌다. To go there is interesting. 또는 going there is interesting. 둘 다 된다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그러면 첫 번째 주의해야 될 사항, 첫 번째 주의해야 될 사항, 그러니까 it이 하는 역할입니다. it이 to do가 안만 길어봤자 it이 돼서 할 수 있는 일은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보호가 있는데 그 중에 주어를 보는 거죠. 그러면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에서 첫 번째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 뻔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친구를 사귀다, make friends. 됐습니까? 그럼 친구를 사귀는 거 to make friends. 그러면 중요하다 is important. 절대로 뭐 하지 마라, friends 보고 are 하지 말아라. 그래서 첫 번째 주의사항 to 부정사의 명사용법은 뭐 취급한다? 그렇죠. it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됐습니까? friends 보고. 첫 번째 주의사항, 단수 취급한다는 사실을 주의해라. 됐습니까? 뭐 아까 전에 making friends 해도 된다는 얘기는 이미 했고요. making friends is important. 뭐야, making이 이상하게 생겼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보면 이제 요렇게 해갖고 컨트롤 X 하겠죠, 그쵸? 뭐 잘라 두는 거죠. 컨트롤 X 한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있으겠지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일로 가서 컨트롤 V 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가주어 진주어. 됐습니까? 이게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의 주어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이죠.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important? 됐습니까? 오케이. 뭐가 뭐일 때 의문사가 주어일 때 어순이 안 바뀌는 거죠. 됐습니까? 뭐 이런 내용들 다루어 봤습니다. 그래서 to 부정사는 to 뒤에 동사
원형의 형태로 문장에서 누구처럼 it처럼 쓰여 주어, 보어, 목적어 it이 하는 세 가지 역할을 한다. 전치사의 목적어 할 수 있다 그랬나? How about to meet at 5 된다 그랬나? How about to meet at 5? 9시에 만나는 거, 아 5시에 만나는 거 어때? How about to meet at 됩니까? 안 된다 그랬죠. 맞습니까? 반드시 전치사의 목적으로서는 동사가 오고 싶으면 무슨 형태? 동명사 형태만 된다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투부정사는 목적어 중에서도 동사의 목적어는 되는데 전치사의 목적어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동명사랑 같이 이제 겹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어 역할 해석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란 뜻으로 주어를 쓰이고 투부정사 길면 주어 자리에 뭘 쓰고 가주어 is 쓰고 진주어 그 뒤에 있는 이 녀석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진주어라고 부른다. 오케이, 그래서 오렌지 자르기가 쉽다고 했죠. 특화단 오렌지 is easy는 어떻게 표현한다? It is easy 특화단 오렌지. 커팅은 오렌지라고 표현할 수 있다. 커팅은 오렌지 is easy도 충분히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용법 중에서 주어 파트에서는 투든지 두잉인지 뭘 써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 파트 보어. 그럼 보어 역할할 때도 투든지 두잉인지 신경 쓸 필요 있습니까? 없죠. 둘 다 되죠. 오케이, 그래서 보어 역할 먼저 정리하면 뭐 일단 보호란 것이 것이다 되는 걸 말한다고 얘기한 적 없어. 것이 것이다 될 때 그 것을 보고 보호라고 한다고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목적어는 뭐 좀 이따 정리할게요. 일단 보어 먼저 뭐뭐 하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써 무엇을 주어 보충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my dream is to become a singer. 내 꿈은 가수 되는 것이다. 됐습니까? to become 대신에 becoming 됩니까? 네.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그래서 똑같은 거 썼죠. 똑같은 거. 그쵸? Okay, he is listening to music. My hobby is listening, his hobby is listening to music. 됐습니까? 위에 문장은 무슨 뜻이야? 그쵸. 그러니까 얘를 보고는 뭐라고 부른다? 현재 분사라고 부른다고요. 하지만 이 문장의 뜻은 그의 취미는? 그래서 얘를 보고는 뭐라고 부른다? 동명사. 됐습니까? 그래서 ing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했었습니다.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똑같이 생겼지만 뭐 이거는 동명사 파트에서 할 건데 미리 조금씩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 역할 할 때 뭐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축구하다 play soccer가 있는데 그쵸? 나는 축구하는 걸 즐깁니다. I enjoy playing soccer 밖에 안 되죠. 그쵸? 하지만 난 축구하고 싶어요. want to play soccer 밖에 안 되죠. 난 축구하는 게 좋아. like 둘 다 되죠. 그쵸? I like to play soccer. I like playing soccer. 그래서 어떤 녀석이 편식하는 놈, 이처럼 편식하는 놈인지 want나 enjoy처럼 편식하는 놈인지 뭐가 와도 상관없이 골고루 잘 먹는 애인지 무슨어로서 목적어로서 둘 다 상관없는 친구도 있고 동명사만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투부정사만 좋아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얘들을 구분해서 머리에 이제 통이 몇 개 있냐 하나 둘 세 개가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매직으로 네임펜으로 박스 밖에다가 이제 want라고 써놓고 enjoy라고 써놓고 like라고 써놓고 집어넣어야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해갖고 막 주는 거죠. 이제 뭐 하나 만드는 거죠. 그쵸? 삽입표 뭐 이렇게 해갖고 뭐
그쵸? 왜? 이렇게 하고 뭐 컨트롤 P 한 다음에 이거 딱 잘라가지고 있지. 원트에다 넣을 애들 모아라. 인조에다 넣어야 될 애들 모아라. 라이크. 아니 안 넣었는데. 뭐 한꺼번에 다 쓰고 있는. 원트에 들어갈 애들은 그게 다예요? 지금 막 섞어놨는데 선생님. 섞어놨잖아. 아 정리할까요? 뭐 얘들 이렇게 같이 있겠죠 얘들은. 그쵸? 요 얘들하고 얘하고 같이 있겠죠 얘들은. 그쵸? 다음에 얘랑 이 중에 누구 할까? 이 중에 여기 있네요. 그쵸? 또 이 중에는 expect 또 있나? decide 또 있나? 여기 있네. 여기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중에는 need? 또 있나? 나머지 애들은 다 한통속이었잖아. 이렇게 있네. 그쵸. want, hope. 그럼 몇 개 더 써볼까? 뭐 쓸까? 또 있고 오케이. 그래서 want to do 저러고 있습니다. want to do, fail to do, expect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need to do, wish to do. 됐습니까? 그 다음에 finish doing, enjoy doing, practice doing, avoid doing, deny doing, give up doing, 그 다음에 keep doing.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같은 녀석들, 같은 성질을 가진 애들 모아놔야 된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돌아가서 이제 또 want to do, decide to do, hope to do, need to do, like 둘 다 되고요. expect to do, plan to do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뭐 칼질하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잭은 무엇을 창문 여는 걸 보는데 잭 wants to open the window. opening the window는 안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need to buy an umbrella. 그래서 얘들을 지금 목적어 한다는 이유가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es Jack want? 이 대답 듣고 싶다. What do you need? 됐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요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라고 얘기해줬는데? I need to buy an umbrella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라 했다? I have to buy an umbrella 하고 같은 뜻이라 했죠. need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이라 했죠.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꼭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I must buy an umbrella 하고도 같단 말입니다. need to do, have to do, must do 해야만 한다. 3종 세트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don't need to do는 뭐였더라? don't need to do 그렇죠. 금지입니까? 불필요입니까? 거기서 배웠죠 그거.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문법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문법들을 뭐 어디 어느 지점에서 서로 연결되는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용법입니다. 형용사 용법은 다시 한 번 더 주의사항. 오케이. 해석은 뭐뭐 할 또는 뭐뭐 하기 위한인데 이것만 갖고 안 된다. 뭐뭐 하기 위하여 아닙니다. 뭐뭐 하기 위한.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라. 명사를 확인해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해 있네? 살아있네. 그럼 살아있네 이걸 틀리지 않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떤 덩어리를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자전거 타다. 그럼 탈 자전거? A bike to ride 하면 된단 말이죠. Ride a bike니까 타야 할 자전거는 a bike to ride.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더 체어 위에 앉다. 더 체어 위에 앉다. Sit on the chair. 그래서 앉을 의자 a chair to sit on. 됐습니까? 그런 그러니까 형용사용법에 살아있는 데를 잘하려 그러면 그런 거 뭐 의자 위에 앉다, 야구하다, 야구하다, play baseball 이런 것들 뭐 별거 아니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편지 쓰다, write a letter, 됐습니까? 뭐 연필로 쓰다, 펜슬로 사용하다, write with a pencil, 됐습니까? write with a pencil,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살아있네 에서 틀리지 않을 수 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투부정사가 형용사처럼 쓰이는 경우 의미는 뭐뭐하는 이라고 안하고요. 뭐뭐하기 위한이라 했어요. 뭐뭐하기 위한 또는 뭐뭐할 자라가기 위한 시간 잘 시간 이런 거. 수식하는 대명사의 앞에 뒤에 위치한다. I have a lot of work to do. 저 a lot of도 work를 꾸미고요. to do도 꾸미는데 a lot of는 저 앞에서 늘 꾸미죠. a lot of friends, a lot of work. to do는 뒤에서 꾸미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I don't have much money to buy a new car. 나는 새 차 살 많은 돈은 없다 이 말이죠. much도 money를 꾸미고 to buy a new car도 꾸미는데 much는 정상적인 위치. 얘는 뒤에서 쓰니까 뒤, to 부정사니까 뒤에서. 선생님, 얼라더브도 길잖아요. 그럼 뒤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라더브는 앞에 있잖아. 북스 얼라더브야? 얼라더브 북스야? 이 멍텅구리야?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조심해야 될 거. 어순주의입니다. 어순주의. Something, nothing, anything, someone, anyone, no one, somebody, nobody, anybody. 이런 경우에는 뒤로 가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들 이 대명사라고 써놓은 게 이게 something nothing 얘들을 얘기하는 거 얘들 something nothing anything 뒤에 뭐가 온 다음에 형용사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투부정사가 붙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절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Cold something to drink가 아니고 something cold drink 됐습니까? 뒤에 나오고 있는데 맨날 나오는 거 Do you want something cold to drink? 뭐 묻는 문장인데 썸을 쓴 건 우리 집엔 찬 거밖에 없다 권유하는 의문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사용법입니다. 방금 봤던 거 또 보고 있죠. 그쵸? 계속 반복시키면 돼.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뭐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 좀 할 말이 많죠. 그쵸? 일단 해석으로 얘기하면 뭐뭐 하기 하여 위해서 또는 뭐뭐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만의 특징 다른 투부정사와 달리 얘만 가지고 있는 특징은 그렇죠 in order 또는 so as to do의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뭐 당연히 부사대용법이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다. 왜 이 말이죠. 거기 왜 갔어. 됐습니까? 숨어 있으려고 혼자 있으려고 뭐 이런 거. 어? 그다음에 두 번째 감정의 원인이라고 했고요. 사실 이걸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투부정사 중에 만났습니다. I am happy, pleased. 왜 to meet you를 제일 먼저 만났으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감정의 원인은 사실 뭐에 속한다. 어찌 어떤 됐습니까? 중이 투부정사 할 때 나올 건데요. 어찌 행복한 만나서 행복한 됐습니까? 그래서 어찌 어떤 할 때 여러분들이 형용사적 용법으로 많이 착각하는 거 됐습니까? 놀 준비된 ready to play. 어떤 준비된 놀 준비된이 아니라고요. 됐습니까? 왜 어떤 준비된이라고 안 하냐? 이게 형용사가 아니니까. 됐습니까? 어찌 어떤 놀 준비된. 그러니까 마치 해석만 가지고 하면 형용사 제목법 된다. 자러 갈 시간, 아, 놀 시간, 놀 준비된. 해석이 계속해서
이렇게 되죠. 놀 준비된, 놀 시간. 하지만 똑같은 애가 아니라 time to play는 to play가 형용사의 용법이고요. read to play는 어찌 어떤입니다. 그래서 해석만 갖고 to 부정사를 학습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찌 어떤 읽기 힘든 hard to read 이런 것들이 어찌 어떤에 해당된다고 했죠. 마시기 뜨거운 hot to drink 됐습니까? The tea is hot to drink 됐습니까? 그 차는 마시긴 뜨거워요. 이런 것들이 어찌 어떤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 이 아이는 자라서 됐습니까? 이 아이는 자라서 땡땡땡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많이 쓰이는 거 많이 쓰이는 유형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자라서 뭐 됐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다가 일어나 봤더니 뭐 어떻게 됐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다가 일어났더니 뭐 자다가 일어났더니 내 동생이 나를 때리고 있는 걸 알게 됐다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집이 불타고 있는 걸 알게 됐다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뭐 I woke up to find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I woke up to find that my house 뭐 the house on fire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런 것들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뭐라고 to 부정사가 부사처럼 동사, 형용사,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며 해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경우를 했습니까? 그렇죠. why라 했죠. why 됐습니까? why를 why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경우고 목적 지우고 의도라 했죠. 의도 뭐뭐 하려고 어찌 어떤 결과 그래서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 뭐뭐 하기 위하여 to를 in order to 또는 so as to로 바꿨을 수 있다. 뭐뭐 해서 I am glad to meet you. I am sad to see the movie. 영화를 봐서 슬펐다. 오케이. 그 다음에 결과 뭐뭐 해서 뭐 했다. 오케이. grow up, live 뭐 이런 것들 살아서 몇 살 됐다. 뭐 잠에서 깨봤더니 뭐 어떻게 되겠더라 이런 거. Sally studied hard to pass the 여기 패스 디그잼은 있네. In order 쓰란 말이네요. In order to pass the exam. So as to pass the exam. 의도를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나는 기쁘다. Where to see you again. 그렇죠. 이 두 가지 경우는 다 뭐에 대한 대답들이다. Why are you glad? Why did Sally study hard? 그 다음에 크리스 grew up to be a famous actor. 그래서 이 아이인 크리스는 자라서 뭐가 됐다? 유명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 결과적 용법이다. 그치 집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 용법 전까지 풀면 되겠네요. 오케이. 너무너무 쉽네요.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조깅하는 것은 너의 건강을 위해 좋다. Is good for your health. 해도 되고 조깅. Is good for your health. 해도 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재미있다. Fun. 외국 친구 사귀는 것. Make a foreign friend. Foreign 또 나왔죠. Foreign. Foreign 아니고요. Foreign입니다. Fo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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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래서 그 다음 문장 가볼까요? It is expensive to study abroad. Abroad 또 만났네요. 인사했어요. 그렇죠. 뭐였습니까? 해외로. 해외에서. 됐습니까? 뭐 얘는 만들어질 때부터 뭐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어지네라서 그래서 전치사를 붙이지 됐습니까? To abroad나 in abroad 이런 거 안 합니다. 오케이. 유학하는 거 하면 되겠네. 유학은 비싸다. 됐습니까? 해외에서 공부하는 것은 비싸다. 요즘 뭐 유학생들 유학 전부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하고 있나 모르겠네. 예? 자가격리 돼 있습니까? 지금쯤 자가격리 끝났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to study abroad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가 궁금합니까? 우리나라로 공부 온 사람? 예, 많이 있죠. 예. 우리나라에서 배울 게 있으니까? 김치 다른 거.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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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뭐야 그 TV에 나오는 뭐 외국인 연예인들 그런 사람 다 유학 왔다가 우리나라에 좋아서 눌러 앉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옛날에 요새 문제 된 친구 누구야? 가나에서 온 친구. 오칠이 그래. 걔도 그렇고. 뭐 요새 조금 뭐 논란이 있던데 내가 볼 땐 뭐 별것도 아닌데 되게 시끄럽더구만. 가나에서 왔어요? 예? 가나에서 예 초콜릿만 생각나죠 또. 어디야? 아프리카에 안나? 오케이 오케이. 오 그렇죠. 왜 화를 내고 그래? 내가 그래서 내가 내가 초콜릿만 생각나. 얘도 됐어요. 그렇죠. 가나는 역시 초콜릿이지. 어딘지 가나에 뭐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럴까? 그렇죠. 코코아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초콜릿 코코아라는 뜻이잖아. 그래. 또 초콜릿이 난다 뭐 이런 애들 있다니까. 초콜릿이 생산됩니다. 아니고요. 초콜릿 만드는 원재료에 코코아가 많이 생산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투 서브너 가볼까요? 투 problem is easy. 그 문제를 푸는 것은 어떻다? 쉽다. It is interesting to learn Japanese. 그래서 일본어를 배우는 것은 재미있다. 재미없는데 그치. 됐습니까? 네. Regularly가 뭐예요? Regularly. 여기 3번 1번. 규칙적으로. 그럼 regular는? 규칙. 그렇죠. 뭐 합쳐야 됩니까? 규칙적인 형용사게 얘가 규칙적으로란 부사라면 빼면 형용사니까 규칙적인. 근데 레귤러가 규칙적인이라는 뜻 말고 여러분들 레귤러라는 거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커피. 그렇죠. 라지 사이즈냐? 네. 레귤러 사이즈냐? 이거 봤죠. 레귤러는 규칙적인이라는 뜻 말고 보통인. 됐습니까? 레귤러 사이즈 작은 우리가 보고 때 스몰 사이즈죠 뭐. 됐습니까? 다들 뭐 빅 사이즈나 아니면 라지 사이즈 달라고 그러죠. 오케이. 그래서 2부터 읽고 해석해 볼까요? 2 시작. 2 exercise regularly is a good habit. 그래서 어찌 뭐 하는 것은 것은 좋은 습관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부터 가볼까요? It is fun to watch a movie. 어떻다? 재미있다. 재미있다. 누군가 막 It is fun 하면서 막 또 뛰어갔어. 그러면 뭐라고 쫓아가면서 뭐라고 부를래? It is fun 하겠죠. 그래서 명사적용법이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는 뭐 3번에 1번은 그 우리말도 이런 게 있죠. 그쵸? 오케이. 완성시키면 일단 뭐고 To see is to believe. 그렇죠. 이거를 뭐 땡땡이 땡땡땡땡 이렇게 좀 기네. 뭐? 어? To see is to believe. 뭔 소리야 이거?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보는 게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100번 들어봤자 한번 보는 게 더 낫다라는 뜻으로 뭐라 그래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을 하죠. 못 들어봤습니까? 백번 들을 문자, 백번 듣는 것이 불려 같지 않다. 뭐와 한번 견 보는 것과 같지 않다. 백문이 불여일견. 한 사람 시험 봤거든요. 예. 두 번째로 얘는 꼴등. 오케이,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뭔가를 눈에 보여주면 좀 더 믿기가 쉽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아이린이 그렇게 욕 잘한데 뭐 이렇게 막 아무리 소문 들어봤자 그렇죠. 동영상 욕하는 거 한번 딱 보면 사람들이 진짜네 하겠죠. 조작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이린 얼마나 예쁜데 그렇죠. 됐습니까? 그렇게 나쁜 애일 리가 없죠. 됐습니까?
To see is to believe. 됐습니까? 오케이. 오, 아이린 인기가 좋은 모양이네요. 그럴 리가 없다. 뭐 이쪽으로. 아니야. 그럴 리 있을 수도 있어. 무슨 사건인지 몰라. 그게 사건 아니에요? 갑질. 갑질? 응. 스타일리스트? 응. 스타일리스트 너무 막대해가지고. 코디 같은 거죠. 갑질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내 생각에는 갑질하는 사람들은 저 인간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됐습니까? 저는 갑질은 인간이 해서는 안 됐고, 지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갑질은 하면 안 됩니다. 딴 건 모르겠는데 선생님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갑질. 갑질 내가 낸데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쵸? 오케이, 계속해서 두 번째 거 가볼까요? 그렇죠. It is useful to read this book. 그래서 어떻다? 오케이, 뭐 하는 게 이 책을 읽는 것은, 이 책을 읽는 거 쓸모가 많아 라고 얘기했죠. It is useful to read this book.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To study English is not easy. 그렇죠. 여러분들 동감하십니까? 네. 아니요. 오케이, 그래요? 그 다음 계속해서 재밌다. 뭐 하는 것은 to play soccer with my friends. 친구들과 축구하는 건 재밌다. 오케이. 자, 그 여기에 이제 문제 중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여기에 이 자리에다가 that을 넣어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경우 많습니다. 가주어는, 가주어 that은 가르쳐준 적 없어. 가주어는 뭐밖에 없다? it밖에 없다는 것도 알아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to have fun together at the party is exciting. 어디에서 뭐 하는 것?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은 어떻다? 신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To have fun together at the party. 됐습니까? To be honest all the time이 뭔 뜻일까? 오케이, all the time이 always하고 같은 뜻이니까 항상 정직하게 하는 것이 어떻다?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뭐가요? To be honest all the time. 됐습니까? 오케이, 점점 겨울이 다가오고 있죠? 그쵸? 네. 저 어디 속에서 뭐 까먹는 게 제일이야? 그 이불 속에서 귤 까먹는 게 제일. 예? 그렇죠. 전기장판 위에서 귤 까먹는 게 제일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언제 뭐 하는 것은, 언제 어찌 뭐 하는, 겨울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어떻다? 힘들다. 하도 대신 그럼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difficult죠. 됐습니까? 단단한 이란 뜻도 있고 열심히 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랑 같은 말? 어려운 이란 뜻에 difficult라고 하죠. 그래서 같은 문장은 뭐다? 어렵다. 뭐가요? To get up early in winter. 겨울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어렵다. 네? 일단 추우니까 이불밖에 나가기도 귀찮고, 그 다음에 해가 뭐 좀 더 여름보다 빨리 뜹니까? 늦게 뜹니까? 늦게 뜨죠. 해가 빨리 뜨면 낮이 길어지게 됐습니까? 그래서 일어날 시간에도 밖은 깜깜하죠.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고요. 계속해서 보호 목적어로 갑니다. 자, 그러니까 it이 하는 역할을 구분하라는 거네요. it이 하는 역할이 주어인지 보어인지 진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오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아, 일로 가는 거 맞나? 맞죠? 네, 57 맞죠? 오케이, 그래서 to take pictures is fun. 뭔 소리니까? 니까 하는 역할은 주어죠. 됐습니까? is fun 이라는 동사 누가 다에 누가 자리 왔는데 그럼 주어죠. 뭐 사진 찍는 건 재밌다. 오케이, 그 다음 is important to do your best. do your best가 뭐였더라? 니가 최고다? you are the best야? 니가 하는 일이 제일이다. your job is the best. 최선을 다하다라니까.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다. Your best를 do라며. 한다며.
최선을 다 하는 거지. 최선을 다하다. 그러니까 try your best 같은 표현. 오케이. 그래서 it is important. 어떻다? 너의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래서 얘는 뭐? 진주어죠. 이다 듣고 싶어. What is important? 이다 듣고 싶어. What is fun? 오케이. 그 다음에 I hope. 일단 읽어볼까요? 3번? I hope to be a pianist in the future. 누가 뭐 한대요? 내가 희망한다. 무엇을? 피아니스트 되는 것을. 언제? 미래. 미래. 나는 장래에 피아니스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목적어죠. 됐습니까? 목적어인 첫 번째 이유. 이 사람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 테니까? Do you hope in the future? 됐습니까? 얘가 what이 되면서 이 부분에 어순이 바뀐다는 얘기는, 어순이 바뀐다는 얘기는 주어, 이 녀석이 일단 주어다, 주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아니니까 어순이 바뀌어야죠. 그 다음에 보호가 아닌 이유는, 보호가 되려면 피아니스트 되는 것이 피아니스트 되는 것이다가 돼야 되는데 아니죠. 선생님, 내 희망은 미래에 피아니스트 되는 것이다. 어? 것이다 인데요? 것이 것이다 됐는데요? 보호인데요? 이게 비동사냐? 됐습니까? 이게 만약에 보호라 그러면 나는 사람이 아니고 뭐 하는 것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고 피아니스트 되는 것이다. 나는 이상한 보호가 아니죠. 그러니까 무엇을 희망하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오케이. 그 다음에 right away가 뭘 것 같아요? The only solution is to fix it right away. solution은 뭐랑 관계 있어 보여요? 예? 그렇죠. 그러면 얘는 명사죠? 그러면 동사형은 뭘까요? 예, 네, 동사 형태. solution의 동사형은? solution의 동사형? 그렇죠. solve죠. 뭐겠어요? 해결하다 solve, 해결책 solution. 그다음 right away는 뭐예요? right away. 바로. 그렇죠. 됐습니까? 같은 말은 now. right now. right now도 있고요. at once. 그다음 immediately 이런 거 추워요? 네. 어? 히터 켜놨는데? 그니까 치마 입어서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the only solution is to fix it right away는 해석이 뭡니까? 이 방법밖에 없다. 어떤 무엇은 하나밖에 없는 해결책은, 유일한 해결책은 즉시 그것을 고치는 것이다. 됐습니까? 유일한 해결책은 즉시 그것을 고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유일한 해결책은 그걸 바로 지금 당장 고치는 것이야. 됐습니까? 그럼 얘가 하는 일은 뭐고? 보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 묻겠어? What is the only solution? 무엇이 유일한 해결책입니까? What is the only solution? What is it? 하면 될 거 아니야? What is it? 됐습니까? What is it? 이라고 물었더니 It is it 이라고 대답하고 있죠. 그건 그거야. 됐습니까? What is the only solution? 유일한 해결책은 뭐예요? It is to fix it right away. 됐습니까? 얘는 보호를 하고 있다. 다음, 보기에서 들어갈 말을 골라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러면은 이 중에 답이 두 개인 경우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은 여기가 이 과의 제목이 뭐니까? 일단 전체 제목이 뭐니까? 투 부정사니까 my is to ride a bike. 됐습니까? 내 취미는 자전거 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계속해서 2번 She hopes to be a teacher. 그녀는 선생님 되는 것을 희망한다, 바란다. 그 다음에 I want to play chess with my sister.
play chess with my sister. 얘는 사커 취급합니다. 됐습니까? 얘는 뭐 취급한다고? 됐습니까? 피아노 취급 안 해요. Play chess, play soccer. 그 다음에 4번 준비됐나요? He's planning to play in the country. 네? To live in the country. He's planning to live in the country. 그의 무엇은? 계획은? 시골에서 사는 것이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똑같은 표현을 he로 할 수도 있죠. 그쵸? 그의 계획은 시골에서 사는 것이다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he로 시작해서 할 수도 있죠. 똑같은 표현을.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이 두 개인 거는 몇 개 있어요? 1, 2, 3, 4 중에 일단. 답이 두 개 하나도 없죠? 예, 하나씩 볼까요? 1번 다른 답이 존재하나요? My hobby is to ride a bike 말고 다르게 표현해도 똑같은 뜻인가요? 그게 뭐가 있죠? 그렇죠. Riding a bike 보호니까 My hobby is riding a bike. 내 취미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중이다. 뭐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내 취미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중이다 하면 안 되죠? 현재 분사라고 주장한 거죠 방금. 아니죠. Riding a bike는 I am riding a bike면 현재 분사지만 My hobby is riding a bike는 동명사죠. 그래서 답 두 개 되죠. Riding 또 가능하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아 진짜 왜? My hobby is riding a bike. 왜? 왜 낚으면 낚입니까? 됐습니까? My hobby is to ride a bike도 되고 My hobby is riding a bike. 내 취미는 저녁을 타는 거. 보호니까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둘 다 되죠. 주어랑 보호일 때 투두냐 두잉이냐 뭐가 와야 되냐 신경 쓸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2번 She hopes to be a teacher. She hopes being a teacher. 두 개 됩니까? 안 되죠. hope는 누구처럼? want처럼 뭐만 목적으로 가져요?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지죠. 얘는 being의 형태로 쓸 수가 없습니다. hope to do, want to do. 그 다음에 3번 I want to play chess with my sister. I want to play chess with my sister. 답 두 개입니까? 아니요. 안 되죠. 얘하고 얘하고 똑같이 to 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데 playing chess를 쓸 수는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is plan is living in, his, in the country. 됩니까? 되죠. 보호니까. 그러니까 1번하고 4번은 보호니까 답이 두 개죠.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 만약에 I want가 아니고 I like였으면 답이 두 개일 수가 있었죠. I like playing chess with my sister. I want to play, I like to play. 둘 다 되지만 want나 hope는 to 부정사만 what에 대한 대답으로 올 수 있습니다. 무엇을 희망하니 무엇을 원하니. 그 다음에 4번 His plan is to live in the country. 이거 he로 시작하는 다른 표현 모르겠나요? He is going to? He is going to? 그쵸, 되게 그쵸 창의적이네요. 자 봐봐 그럼 한글로 생각하면 그의 지금 plan이 명사로 사용됐죠. 그러니까 그의 계획은 시골에서 시다 라는 표현을 he로 시작했으니까 그는 무엇을 뭐 한다?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잖아. 됐습니까? 그럼 그는 계획합니다. He plans. 플랜은 누구처럼? 플랜은 누구처럼? like처럼, want처럼, enjoy처럼? want처럼. 그러면 뒤에 to live야, living이야, 둘 다 돼. To live in the country.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은 표현이 된단 말이죠. He plans to live in the country.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to live도 되고 living도 됐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는 답이 하나밖에 없죠.
됐습니까? 물론 이 의미가 he is going to live in the country 하고 같은 뜻이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3번 가볼까요? 그렇죠. Do I need to bring my bike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Do I need to do는 뭐와 같은 표현이다? Do I bring my bike? 그렇죠. 의무를 물어보는 거죠. 해야만 합니까? 그럴 필요가 있나요? Do I have to bring my bike? Do I need to bring my bike? 자전거 가지고 와야만 합니까? 만약에 가지고 와야만 한다면 Yes, you do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r famous artist 됐습니까? Her wish is to be a famous artist. Wish는 명사예요? 동사예요? 그렇죠. 그녀의 소망은 유명한 예술가가 되는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도 이제 다 두 개인 거 준비됐죠? 됐습니까? 준비하면서 준비됐을 거고. 그 다음에 계속 3번 가볼까요? He finishes his work by tomorrow. He가 원치 한다. To finish 하는 것을. 그러면 그는 언제까지 무엇을 뭐 하기를 원한다? 내일까지 그의 일 끝내는 것을 뭐 한다? 원다. 됐습니까? By tomorrow는 내일까지 라는 뜻이죠.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가 뭐 했답니까? decided 했다네요. 그쵸? we decided 무엇을? Guam this summer. Guam이죠. Guam. 됐습니까? Guam은 어느 나라예요? 중국. 중국이다. 미국이다. 대만. 대만이다. 일본이다. 미국이죠. 미국. 미국령이 미국령. 예. We decided to visit Guam this summer. 됐습니까? 오케이. 하와이는 미국 같냐 이름이? 네. 오케이. 인디안 말. 인디안 말. 오케이. 그러면 답 두 개인 거 준비됐나요? 답 두 개인 거 준비됐나요? 아직도 안 됐어요. Do I need to bring my bike? Her wish is to be a famous artist. He wants to finish his work by tomorrow. We decide to visit Guam this summer. 그래서 2번입니까? 2번만, 2번밖에 없어요? 딴 건 안 되나요? 니드는 누구처럼, 이 말이죠. 니드는 누구처럼? 이렇게 안 외우고 있죠. 저 환장할 일이죠. want to do, need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expect to do, hope to do, wish to do죠. want처럼이죠. 그러니까 bringing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to be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 being을 쓸 수도 있다. her wish is being a famous artis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finishing 됩니까? finishing 됩니까? 안 되죠. 어? 야 finish는 ing만 쓴다고 안 그랬어 아까? 야, finish는 enjoy처럼 ing만 좋아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렇죠.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enjoy는 목적으로 doing 밖에 안 된다고 막 가르쳐주고 finish도 똑같거든요. finish도 목적으로서 doing 밖에 못 온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want는 to do만을 목적으로 취한다. 이렇게 실컷 가르쳐주면 가끔씩 뭐라 그런 애들 있냐 그러면 이거 보고 틀렸대요. 환장하겠다니까. 이게 왜 틀려 도대체. 선생님 enjoy는 doing만이라면서요 이러면서 환장할 놀이야 노릇이야. 뭐 예를 들어서 I went to 강원도 to enjoy ski 이랬어.
I went to 강원도 to enjoy skiing 하면 내가 어디 갔대요? 강원도 갔대죠. 왜? 스키를 즐기기 위하여. 됐습니까? 스키를 즐기기 위해서 강원도 갔단 얘기죠. 이걸 왜 안 돼? 선생님 enjoy는 ing만이라면서요. 뭔 소리야. 목적으로서 ing만 온다고. 얘가 to도가 못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 want 보고 가끔씩 뭐라 그러냐. want가 어떻게 돼 있으면? wanting 돼 있으면 또 시비 겁니다. 근데 want는 to도만 이라면서 목적으로 to도라니까 이 목통구리야. 어? 저희도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될까봐 예방접종 놓고 있잖아 지금. 됐습니까? 원팅 얼마 됩니다. 원팅 그럼 원하는 중이네. 원팅을 쓸 일은 거의 없어요. 예?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중3 교과서에 wanting to clear his mind라는 문장이 나올 겁니다. wanting to clear his mind. 머리를 좀 깨끗이 정리하기 위해서 뭐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기를 원해서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좀 정리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체가 투두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목적으로서 뒤에 오는 거가 이 형태만 좋아한다. 그리고 또 분명히 목적이라 그랬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Y에 대한 대답으로 to do가 오는 건 상관없습니다. 이 뒤에 오케이 그런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칼질하라니 칼질 누가 그들은 무엇을 자전거로 여행하는 것을 뭐한다? 원한다. 됐습니까? 그럼 그들은 원합니다. They want 무엇을 to go on a bike trip이니까 to go on a bike trip. 그러니까 선생님이 통째로 외우라고 한 게 있는데요. 소풍 가다. 그렇죠. 아까 전에 얘기했죠. 뭐 어떤 덩어리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Go on a bike trip. 됐습니까? 그러면 기차 여행은 뭘까? Go on a bike trip이 자전거 여행이면 go on a train trip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버스 여행. 고나 버스 트립 됐습니까? 고나 됐습니까? 사람 이름 부르는 것 같네. 오케이 계속해서 MI 시민 누구는 무엇은 MI 시민은 무엇이다? 라고 받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MI's hobby is to listen to rock music. 그래서 답 두 개인 건 1번 2번 중에 그렇죠. 당연히 2번이죠. 뭐 교구에 생각합니까? 됐습니까? 무슨 어? 보어니까 리스닝도 당연히 가능하다. MI's hobby is listening to rock music. MI의 취미는 락 음악을 듣고 있는 중이죠. 됐습니까? 역시 옥장판 두 개는 못 팔겠네요. 됐습니까? 예, going은 됩니까? 안 됩니까? They want going on a want가 얘 싫어하는 패! 뱉어버리죠. 됐습니까? want한테 doing 먹이면 뱉어버리죠. to do를 먹여줘야죠. 예? 뱉어버린다고. 에테테테! 이럴 거 아니야. 내가 못 먹어. 이러면서.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형용 사용법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 예정이고요. 계속해서. 예? 뒤에 거 해버릴까? 안녕하세요. 오케이. 동명사. 자, 동명사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다시 저거 할까요? 워크북 할까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꼬박꼬박해 하니? 원래 잘안 해왔죠? 난 원래 잘했어. 난 원래 잘했어. 또 길어져.
오케이. 자, 그래서 동명사에 쓰임하면서 주어, 이거 여기서 봤던 거랑 되게 복사 붙여넣기 같은데. 투부정사의 명사형법에 복사 붙여넣기죠. 게다가 뭐래요? 주어랑, 아까 전에 투부정사의 명사형법에서 주어, 보어, 답 전부 다, 아니 잠깐만, 주어, 보어만 하면 답이 전부 다 몇 개여서 다? 그러니까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동명사 주어는,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Playing with my friends is interesting 해야지. Friends 보고 are interesting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친구들과 함, 내 친구들과 노는 건 재밌어 이런 얘기 할 때 Playing with my friends is interesting 해야지. Friends 보고 friends는 알지. 됐습니까? Friends are 입에 차차 붙죠. 아니라고. 됐습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목적어 파트는 따로 포커스 61을 하나를 통째로 차지하고 있죠. 왜? 바로 인조의 종족을 외워야 되기 때문에 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문제풀이. 오케이. 그러면 뭐 알맞은 거 집어넣으라고 했는데요. 뭐뭐뭐 TV all day is not good이니까 뭐? Watching TV all day is not good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 watch는 왜 못 오느냐? 그렇죠. 이거 watch로 문장이 시작되면 무슨 문이야 이거? 그렇죠. Watch TV all day 이러면 하루 종일 TV를 봐라는 좋지 않다합니까? 보는 것은 좋지 않답니까? 그러니까 봐라 이러면 안 되고 보. 는 것 만들어야 되겠고 이거 to watch TV all day is not good 돼 안 돼? to watch TV all day is not good 돼 안 돼? 지민아 상원은 돼 안 돼? 당연히 되죠. 됐습니까? 그리고 그 형태는 별로 안 좋아해서 어떻게 쓴다고? not good to watch TV all day 됐습니까? 자 이걸 시켜보면 어떤 애들은 어디까지 뒤로 보내야 될지 모르는 애들이 있어. 여기까지 뒤로 보내야죠. 됐습니까? To watch TV all day 뒤로 가고요. Is not good. 그 다음에 뭐 롤러코스터 is exciting 이니까 뭐라 하면 되겠다. Riding a rollercoaster is exciting. To ride 된다는 얘기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What is exciting? 뭐가 신나는데? 롤러코스터 타는 건 신나. 그 다음에 뭐 foreign language is not easy?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not easy. 그러니까 외국어를 배우는 쉽지가 않다. Not easy 대신 쓸 수 있는 건 difficult랑 hard 같은 게 있죠.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다 알죠. 오케이. 그 다음에 Peter's activity가 그래서 뭐든가요? 그래서 피터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자 그래서 뭐 taking pictures. 그러니까 Peter's favorite activity. Peter's hobby 말이죠. Peter's hobby is taking pictures. 오케이. 그다음에 her good habit is keeping a diary every day. 됐습니까? She is keeping a diary는 무슨 뜻이야? Keep a diary. Keep a diary 모르고 있군요. 이 얘기를 쓰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킵니까? 골키퍼는 뭐 골 지키는 사람입니까? Keep a diary는 일기를 지킵니까? 일기 쓰다. 통째로 알아둬야 돼. 고어너 피크닉처럼 통째로 알아둬야 돼. Keep a diary 일기를 쓰다. 일기를 꼬박꼬박 시간을 지켜서 쓰기 때문에 keep을 쓰는 겁니다. 그녀의 좋은 취미는 매일매일 일기 쓰는 것이다. In that she is keeping a diary는 그녀는 일기 쓰는 중이다. 그건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겠죠. 그래서 diary는 뭐든가요? 이게? diary가 뭐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제품의란 말은 모르고 유제품이라 그러죠. 그쵸. 뭐와 뭐. 예를 들어서 그렇지. 요거트랑 또. 소시지? 소시지? No. 왜 어떻게 유제품인가? 우유? 우유는 데어리 푸드의 재료를 밀크고요. 밀크만. 그래서 치즈. 또. 요거트 아까 했고 또.
흔히 만나는 거 하나 남았는데? 김치. 김치? 김장 담글 때 우유 막, 그렇죠, 버터. 됐습니까? 치즈, 버터, 요거트 이런 것들이 데어리 푸드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데일리 뉴스란 뭐예요? 데일리 뉴스. 매일매일 발행되는 뉴스란 말이죠. 그럼 위클리 뉴스는? 주마다. 그렇죠. 그럼 먼슬리 뉴스는? 월간. 됐습니까? 오케이. 월간. 먼슬리. 이렇게 쓰면 됩니다. 먼슬리. 먼스가 명사죠? 네. 먼스가 명사죠? 네. 명사에 뭐 붙였더니? 네. 붙였더니, 무슨 씨? 먼스씨. 먼스리 뉴스. 어떤 뉴스? 월간 뉴스. 데일리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데이가 이렇게 생겼죠? 네. 그렇죠. Y를 I로 고친 다음에 LY 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아이는 아이 소리 나오고 있죠. 다이 어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무슨 언지 무슨 언지 구분하라고 했죠. 칼질 먼저 하겠습니다. 무엇은 뭐다 것이다. 그러면 my is traveling to Europe 하면 되겠죠. My hope is traveling to Europe. 됐습니까? 그러면 traveling to Europe이 무슨 언지 생각해보라 했는데 무슨 언니까? 그렇죠. 보어죠. What is your hope? 그 다음 계속해서 아침 식사하는 것은 네 건강을 위해 좋다? Having breakfast is good for your health. Health. 헬스는 형용사입니다. Having breakfast. 너의 건강을 위해 좋다. To have breakfast is good for your health. What is good for my health? Having breakfast is good for my health, for your health. 그래서 having breakfast 부분은 무슨 어다? 주어죠. 됐습니까? 다음 영어로 편지 쓰는 것은 어렵다. Letter in English is hard. 됐습니까? Okay, 그래서 writing a letter in English 이 덩어리죠. Writing a letter in English는 무슨 어다? 주어죠. Is hard. 어렵다. What is hard? 어순이 안 바뀝니다.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물어볼 때. What is hard? 그러면 주어죠. Okay, 그녀의 취미가 하나가 아닌 모양이죠. 그래서 그녀의 취미 중 하나는 요리하는 것이다. Hobbies is cooking. 됐습니까? One of plus 무슨 명사? 복수명사 is cooking. One of our hobbies is cooking. 그래서 is cooking은 무슨 하다? 보호가 됐죠. 요리하는 것이다. 그럼 병을 재활용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 Recycling bottles is very important. Bottles 보고 아 어디 갔어 이러면 안 됩니다. Recycling bottles 이지만 거기도 불구하고 얘가 안만 길어봤자 이시기 때문에 is very important. 오케이. 그 다음에 깊은 아 그래서 recycling bottles는 무슨 어? 주어죠 뭐. 깊은 물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Swimming in deep water is dangerous. Swimming in deep water. Swimming in deep water is dangerou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wimming in deep water는 무슨 어? 주어. What is dangerous? 뭐가 위험합니까? 그 다음에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Making good friends is important. 그렇죠. R 하면 안 된단 말이죠. Making. 그래서 주어 자리에 와 있고요. What is important? Making good friends is important. 그 다음에 내 남동생의 취미는 락 음악 듣는 것이다. My little brother's hobby is listening to 락 뮤직. My little brother's hobby is listening to 락 뮤직. 남동생이라 했으니까 뭐 넣어주는 게 맞겠죠. 뭐 younger brother 해도 되고요. My younger brother's hobbies, my little brother's, younger brother's, my little brother's hobbies, listening to rock music.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